참고로 저는 예전에 강남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서 진짜 1년 동안 개갈굼을 당했었는데요.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곤 합니다. 컴플렉스로 작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남에서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철없는 인간들처럼 강남에서 살아야 그냥 더 부유한 삶을 살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냉철한 시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포에서 30년을 살았고요.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을 다 이 지역에서 살면서 다녔었고, 사회생활할 때도 반포에서 쭉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생활할 때도 부어선 사평역에서 출퇴근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집을 이제 강남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 4년 정도 살았었고, 회사 때문에 천안에서도 1년 반 정도 살아보고, 일본 도쿄 사이타마에서도 5년을 살고 나서 이제는 다시 서울에서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강남이 좋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만 살아본 네가 뭘 아냐 라고 하실까봐 이렇게 제가 살아온 지역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강남에서 오랜 기간 살아보고 지방은 물론 해외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냉철하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기에 이제서야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포는 결코 초특급 럭셔리 지역까지는 아니어서 압구정이나 더 잘 사시는 분들이 행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콧방귀를 끼거나 하시지 마시고, 그냥 수과장 제 생각은 저렇구나 라고 하시고 상대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웬만하면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강남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 두 가지 중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에서 살다 보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클래스 레벨이 높아서 확실히 생각하는 폭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자녀가 생각하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지게 되는데요. 아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부디 오해가 없으셔야 할 게, 저는 지금 무조건 다 100% 이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또 보고 난 서초 사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난 청담 사는데 그냥 주변 다 보통 중산층인데? 이러시지 마시고, 저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강남 8학군을 대부분의 엄마들이 보내고 싶은 이유는 그 주변이 면학 분위기가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며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일단 거의 대부분 주변 초, 중, 고 친구들의 부모님들 고위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사회적으로 엘리트의 계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개 기본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고 일단 생각하는 기본 사고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게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또 초중고 때 그때는 잘 몰라요. 겉으로는 그냥 일반 다른 지역의 학생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나중에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와야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대기업 임원이 혹은 중소기업 사장,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의 정치인,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이런 고급직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꿈을 키우는 것도 주로 해외 무대를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와 자녀들도 당연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무리에 내 자녀가 같이 학교 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자녀 또한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아 근데 물론 이건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흔히 말해 착하고 삐뚤지 않은 성격이어야 합니다. 좋은 근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즉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좋아한다던가 중2병이 심하게 와서 사춘기 때 이미 너무 타락해 있거나 하면 아무리 주변이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마치 수험생이 독서실에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독서실에 안 가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잘 보고 수능 고득점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독서실에서 조용한 면학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잘 될까요? 뭐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리고 아무리 독서실에 좋은 면학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 맨날 잔다거나 만화책을 본다거나 하면 말짱 꽝이 됩니다. 정말 공부하려고 한 학생이 좋은 독서실에 가야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처럼 기본 근성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 강남의 좋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집 부모 환경을 보면서 더더욱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너는 뭐 성공을 했냐, 얼만큼 대단한 놈이냐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그리 성공하지도 그렇다고 실패하지도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대학교에 나와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름 재테크도 하고 있는 편이라서 결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엄청 성공한 인생도 아니죠. 근데 말이죠, 이게 그나마 제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 정도가 된 거지 제가 어디 다른 곳에서 자랐었다면 이렇게 잘 커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인생이라는 게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결코 그 사람의 대학교 출신이나 직업, 재산 등이 아니고 다른 기준의 잣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니 또 이거 보고 너무 세속적이다 라고 반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강남에서 살아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강남에 집을 매수해서 강남에서 살아야 부동산 상승기가 오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높게 오르고 하락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방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금리가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강남은 과연 얼만큼 떨어졌을까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서초 3풍 아파트 가격을 보면 31평 기준으로 최고 가격이 21년 12월 28억에서 최근 23년 1월 20억 원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20억이라는 가격은 원래 21년 1월 정도의 가격이었고 20년은 한 17억에서 19억 그리고 19년은 한 15억에서 18억 원 정도 하는 가격대였습니다. 즉 최근에 최고 가격이 워낙 뛰어서 그렇지 그래도 아직 가격 방어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강남의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3풍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든 것은 반포나 서초의 신축 대장 아파트나 아니면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게 되면 어차피 그런 좋은 집들은 당연히 잘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까봐 이런 구축에 강남의 일반 평범한 아파트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반해 지금 거의 21년 가격보다 최대 30에서 50% 정도로 떨어진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 비하면 가격 방어를 그래도 출중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남의 상급지에 있어야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현금을 확보하게 되어서 다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노후를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강남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장점들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못하실까봐 이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서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강남에서 살려고 해야 하는 거지 괜히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끼어 맞춰서 살게 되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절대 얻을 수 없게 될 텐데요. 괜히 강남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어서 소득 수준도 잘 안 되는데 비싼 아파트에 높은 월세 가격을 내면서 산다던가 아니면 억지로 강남역 원룸에서 겨우 산다던가 하는 등으로 살게 되면 정말 아둥바둥 살면서 카푸어가 되는 그런 삶과 거의 비슷한 삶이 되기 때문에 부디 무조건 억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살아도 난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면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라도 살고 행복을 누리셔야죠.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살아가는 가치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요, 강남에서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강남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서 진짜 1년 동안 개갈굼을 당했었는데요. 그리고 대학교 때나 회사 다닐 때 제가 반포에 산다고 하면 다들 부러운 시각도 있었지만 그에 반해 아니꼬음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부잣집 아들의 엄마 치마 폭에 고생도 하나도 안 해봤을 것 같고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느낌에 괜히 질투도 나고 약해 빠졌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다들 처음에 박힐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사는 지역을 얘기하면 다들 처음에는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사는 지역을 말할 때마다 참 컴플렉스로 작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포가 뭐 강남인 줄도 몰랐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자의 삶도 아니어서 잘 몰랐었는데 대학교 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고 군대 갔을 때가 정말 심하게 다들 안 좋게 봤었죠. 그런데 이런 단점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에 비해서 한 1%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단점이기 때문에 장점들로 충분히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남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요즘에 채널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고시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표본층에 적다 보니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한 저도 고시원에 대한 내용보다도 다른 더 많은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거나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좀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더욱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